네, 제14회 자연과학 체험 캠프 수학 분야를 강의를 맡은 수리학부 하승열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2시간 동안 자연현상의 수학적 모델링에 관해서 여행을 떠날 텐데요. 오늘 저희 강의는 저하고 저희 수리학부 대학원생, 지금 현재 여기 그 체험 캠프 조교를 맡은 변준혁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강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자연현상의 수학적 모델링에 관해서 조금 그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델링을 어떻게 파이썬이라는 그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자연현상을 갖다가 한번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빠뜨렸는데요. 오늘 제 강의를 듣다가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 그 강의 60분 강의 끝나고 일부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강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또 같이 그, 현장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중간이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 그 강의 주제하고 실습 내용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연 사회 현상의 모델링과 특별히 이제 카오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런 그 수학적 모델링을 가장 간단한 오일러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에 관한 그 강의를 그 조금 있다가 변준혁 조교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이썬 문법도 곁들여서 해주실 텐데 먼저 그 저희 그 수학팀 강사 및 조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5년 전에 대만에서 찍은 그림 사진이고요. 그 옆에가 대표 조교를 맡고 있는 강명주 조교. 오늘 오전에 이제 약간 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참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6분의 그 조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변준혁 조교 선생님 조금 있다가 파이썬 강의 문법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안현진 조교 선생님, 그 다음에 양서연 조교 선생님, 조황준 조교 선생님, 최영준 조교 선생님, 황규영 조교 선생님 모두 6분. 여러분들의 실습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강의 일정 및 실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저하고 1, 2교시 이론 강연을 이제 들은 다음에 내일부터 수목은 이틀 동안 그 실험, 시험 및 체험 또는 보고서 작성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 날 1월 8일 날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강의 목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 1막에서는 수학은 자연을 기술하는 과학의 언어다 하기 전에 영막이 있습니다. 영부터 시작합니다. 영막에서는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조금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1막에서는 수학은 자연을 기술하는 과학의 언어다 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 2막에서는 복잡계의 집단 현상들, 특별히 이제 플로킹이나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카오스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막에서는 불확실성의 정량화, 그래서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고 해서 현재 이제 그 이론 저 응용 수학 분야에서 아주 가장 핫한 서브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의 수치적 풀이 해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입문. 여기는 이제 그 변준혁 조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막. 제가 아까 영막이라고 했는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스페인 몬세라티라고 하는 그 수도원의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수도원이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상에 내려다보면 그 햇살이 비치는 걸 갖다가 좀볼수 있고요. 저기 구름이 여러분들 발 밑에 있는 걸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데, 뭐 심지어는 여기 그 관악산 정상만 올라가도 날씨에 따라서 구름이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 남부 해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탈리아 그 관광을 가게 되면 꼭 들러야 될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남부 쪽에 라벨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는데, 그 집들이 이렇게 그 산에 중턱에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그 남부 해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역시 또 5년 전에 대만대학교 방문 중에 제가 그 찍은 사진인데, 지금 가운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개가 아마 그 개가 지금 배를 하늘로 향하고 지금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서 제가 하도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진짜 그 개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스페인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는데, 그 혹자는 지금 현재 스페인의 관광 산업을 벌어먹이고 있는 그 조각가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 이분은 불행히도 거의 한 94년 전에 이미 그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그 만들었던 그 조각품 그런 건축물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현재 21세기 스페인의 그 굉장한 그 관광 자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안토니 가우디의 몇 가지 그 조각 건축물들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사 밀라. 밀라의 집이라고 알려진 카사 밀라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느낌으로 봐도 굉장히 그 약간 기이한 그런 건물인데, 100여 년 전에 이런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상상이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고딕 양식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곱고 이런 양식이 그 주도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곡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 구현하는 이런 건축물을 했다는 건 진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또 카사 바티오, 이게 지금 야경, 이게 밤에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그런 관광 명소입니다. 그 다음에 구엘공원, 직접 본인이 그 살려고 만든 그런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 직접 만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지금 건축 중에 있다고 그러죠. 사그리다 파밀리아, 이 성당인데 거의 지금 백한 20년 정도 지금 건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 햇빛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내부를 가지고 있는데, 꼭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게 되면 꼭한 번쯤은 방문해야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금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막 과학의 언어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 수학 시간에 들으면서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강연을 같이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 있으면 저희 이제 저 같은 그 방정식을 연구하는 미분방정식을 연구하는 그 수학자들은 그걸 미분방정식이라는 그런 어떤 그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정식을 갖다가 해석적으로 아니면 수치적으로
풀어서 그 방정식의 해를 찾게 되고 그 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또그 실제 현상하고 비교도 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다시 방정식을 수정을 하고 아니면 또 해도 그다음에 수치 그 분석 방법을 갖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잘 설명하는 그런 좋은 모델을 갖다 찾고자 하는 것이 이제 수학자들의 그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조금 일단은 그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미국 통계학자인 조지 박스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수학적 모델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모델들은 유용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자연현상을 100%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자연현상을 갖다가 근사하는 어느 일정한 어떤 현상은 잘 설명하고 어떤 현상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델들이 어떤 현상을 잘 설명하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 그 과학자들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연현상을 갖다가 그 동력학,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동력학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동력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그림은 같은 장소에서 그 그리스 산토리니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항공, 예전에 대한항공 그 비행기를 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약간 그 선전으로 나오는 그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해가 바로 지기 전에 하고 해가 거의 진때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좀그좀어그 현상들이 좀 바뀌는 걸볼수 있죠. 하나는 좀 약간 밝고 하나는 어둡고 이처럼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 상태들이 변해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을 동력학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지금 이건 제가 어디서 찍었는지 그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물화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물론 뭐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그림이 변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물화라고 이건 그 동력학이 아니죠. 또 동력학에서의 어떤 그 균형 평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동력학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때는 그게 이제 두 가지 그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연속적이냐 아니면 시간이 이산적이냐에 따라서 그 동력학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시간이 연속적인 경우, 그러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값을 취하면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그 소위 그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동력학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기술을 할수 있고요. 반면에 시간들이 이산적으로 변할 때 1초, 2초 또는 3초 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변할 때는 그 이산 동력학 시스템 밑에 보이는 이산 동력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현상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산 동력학 시스템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그 상민 방정식 수치에서 기법 그걸 공부를 할때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일러 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속 동력학 시스템에서 아래 보이는 이산 동력학 시스템을 우리가 유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계. 뭐 영어로는 complex system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잡계의 시스템은 여러 개의 그 개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사회에 혼자 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그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외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같이 코로나가 기승을 한다 한들 별 영향을 받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을 그에 그 감염될 위험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같이 서로 어울려 사는 이런 그 다체계 시스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이 서로 그 뉴턴방 정식이라고 부르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소위 그 복잡계 시스템의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보면 이렇게 자동차들이 다니게 되는데 이런 그 교통 시스템 이런 것들도 복잡계 시스템의 복잡계의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뇌, 브레인도 중요한 그 복잡계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물론 뭐 이게 다그 단백질 덩어리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그 내부에는 뉴론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한 천억 개 이상의 뉴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막 복잡계의 세 가지 집단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잡계가 각각의 그 복잡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개체들만 봤을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을 같이 이렇게 뭉쳐놓으면은 서로 상호작용해서 서로 어떤 그 아름다운 질서적인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어나기 전, 네, 그 198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위 전격 Z 작전이라고. 그게 전격 Z 작전이 바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 신문지상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조만간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아마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을 겁니다. 예, 강의가 조금 빠르다라는 저 피드백이 와서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리메이크한 그 영화 중에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토탈 리콜을 보게 되면은 그 자동차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영상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관한 그 영상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거의 현실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또 유튜브 그 영상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우리 진짜 현실 세계에서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에 평창 그 겨울 올림픽에서 봤던 드론 쇼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셨을 텐데 드론들을 갖다가 지금 한 천여 대 이상의 드론들을 갖다가 그 컴퓨터로 서로 통제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바로 그 이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로킹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끔 우리 서울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광경인데 아마 그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보지 않을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새들이 이렇게 집단 현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뭉쳐서 날아다니는 현상
이런 걸 플로킹이라고 부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 그 스와밍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가끔 뭐 수족관이나 아니면은 또 TV에서 봤을 텐데, 이런 현상들을 집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집단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그 어떤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복잡한 이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 의미는 이제 제가 의미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에 와서 미분 방정식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건데 여기서 xi라고 하는 건 i번째 그런 그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고 VI라고 하는 건 I번째 입자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 속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위치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되고 두 번째 식은 만약에 그 입자들의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매스 1 곱하기 가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래서 가속도는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힘에 의해서 소위 일종의 internal force, 내부적인 어떤 그 flocking force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는 건데,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는, 다섯 개 정도의 그 입자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을 이루면서 여러 개의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현상이고요. 왼쪽은 직선. 일직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현상들을 그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수치적으로 풀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직접 그 파이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원하고 직선을 갖다가 결부시켜서 원 안에 원이 꼭 타원처럼 보이죠? 타원 안에 직선 요 컨피그레이션 같이 들어있는 이런 그림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두 개의 그 지금 중심은 같고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 같이 보이진 않는데 타원은 보이네요. 하지만 요걸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처럼 아까 드론 쇼도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드론 쇼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물론 요걸 갖다가 드론에다가 이런 알고리즘을 장착을 해서 실제 그 드론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문제는 이건 공학의 영역이죠. 이건 저 같은 수학자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메트로놈 동기화에 관한 것을 볼 텐데 불행히도 제가 유튜브를 여기서 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냥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브 메트로놈 치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동영상이 뜰 텐데 그냥 동영상 줄거리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메트로놈이라고 부르는 다섯 개 메트로놈을 갖다 널빤지 위에다 올려놓은 건데요. 그 밑에는 그 콜라캔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받쳐놓은 건데 만약에 이 널빤지를 갖다가 딱딱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요어이요 딱딱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녀석을 갖다 이렇게 맥주캔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이제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그 널빤지가 이렇게 이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 메트로놈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그 위상을 갖고 이렇게 뭐 움직이게 되는데
이 녀석이 어느 순간이 되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에서 이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은 저기 강의 듣는 학생들이 탄성을 일으켜요. 놀라워서.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오늘은 제가 이그 동영상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 시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들을 이제 발견한 건 17세기 중반에 호이겐스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물리학자 호이겐스에 의해서 이제 처음 관측이 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설명한 건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67년도에 아서 윈프리라고 하는 그뭐 생물학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응용수학자라고도 부르는 그 윈프리라는 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아서 윈프리의 이제 그 1967년도 그 모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75년도에 쿠라모토라고 하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쿠라모토라고 하는 통계 물리학자분이 어떤 그 간단한 또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모델을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그런 동기화 현상들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런 어떤 쿠라모토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기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쿠라모토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쿠라모토 모델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I번째, 우리가 그 동기화 현상을 보이는 이렇게 그 입자들을 갖다가 원 위를 움직이는 로터라고, 이게 진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I번째의 그 동기화 입자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만약에 복소 평면상에 하나의 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을 갖다가 이게 복소 평면에 복소 평면에 있는 단위원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극좌표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좌표를 쓰게 되면은 2의 i 세타 i. 그러니까 여기서 i하고 요 i는 달라요. 요 i는 허수 단위 i고 여기 i는 인덱스의 아이여서 코사인 세타 제이 제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인덱스를 제이라고 하면 코사인 제이 사인 세타 제이 이렇게 쓸수 있는데 요 세타 제이를 제이 번째 요 동기화 입자의 그 위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위상. 영어로는 phase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지금 이게 계속 돌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요 위상이 시간의 함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수 있을 겁니다. 시간의 함수. 그래서 쿠라모토 모델이라고 하는 건요 위상, 세타 제이의 시간에 대한 운동을 기술하는 그런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쿠라모토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요 모델은 여러분들, 아까 세타 i가 시간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위상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취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물리학 용어로 이걸, frequency라고 부릅니다. 네, 요걸 이제 frequency, 진동수라고, frequency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오메가 i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소위 natural frequency.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원래 자기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세타 아이를 자기의 성격이 급하냐 느리냐 뭐 이런 걸 갖다가 매저하는 어떤 퀀터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오메가 아이는 자기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천성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요걸 Natural Frequency라고 부르고, 요 K를 소위 결합상수, Coupling Strengt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합상수가 만약에 0이게 되면은, 이게 결합상수를 0으로 두게 되면은, 요 텀이 없을 테니까, 그냥 Frequency가 자기가 주어진 그 Natural Frequency에 의해서 그냥
원위를 돌게 돼요. 한번 볼까요? 그 왼쪽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냥 커플링 스트렝스의 0인 경우에요. 보면은 그냥 원래 자기가 갖고 태어난 내추럴 프리퀀시로 그냥 돌고 있어요. 별 재밌는 현상이 안 생깁니다. 자, 그렇죠? 지금 별 재밌는 현상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커플링 스트렝스를 0으로 두지 않고 조금 키우면은요. 만약에 커플링 스트렝스를 좀 키우게 되면은 요걸 갖다가 충분히 키우게 되면 요 내추럴 프리퀀시에 비해서 충분히 크게 키우게 되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게 두 번째 항을 갖다가 소위 그 결합 그러니까 커플링 텀이라고 부르는데 커플링은 그 위상의 차이의 사인 함수로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서메이션, 시그마 기호도 여러분들 아마 봤을 거고요. 제가 여기 n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n은 입자의 개수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몇 개를 가지고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몇 개일 것 같아요. 한 50개? 네, 한 5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00개는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커플링 스트렝스를 갖다가 이 내추럴 프리퀀시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뮬레이션과 같은 초기 위상을 갖는데 좀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이렇게 그 기차처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칙칙폭폭하고 움직여가는 이런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갖다가 entrainment state 또는 phase locked state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phase locked state. phase state.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결합상수가 충분히 크면은 이런 무질서한 왼쪽에 보이는 그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질서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증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 여기 김학일 교수님하고 지금 저기 대전 근처에 있는 대학에 지금 근무하시는 김학일 교수님하고 유상우 학생, 지금 박사과정,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유상우 학생하고 이제 증명한 건데, 결합상수가 충분히 크면, 아까 시뮬레이션 봤던 것처럼, 결합상수가 충분히 크면은 이걸 이제 지네릭한 이니셜 컨디션에 대해서 아까 오른쪽 시뮬레이션에 봤던 완전 동기화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동기화 현상, 아까 페이즈 락트 스테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초기 조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이런 걸 이제 메저 제로 셋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크기가 0이다, 메저가 제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잠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쿠라모토 모델에서 오른쪽에 있는 디세타 I over dt, 이게 고유 진동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건 이제,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유 진동수가 아닙니다. 고유 진동수는 요, 오메가 i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수는 고유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커플링, 서로 상호작용에 의한 그런, 어떤, fluctuation, 영어로 fluctua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 항의 sum으로 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고유 진동수 플러스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의한 항해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강의가 빠른데 조금 이걸 늦춰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 매스매틱스라고 해서 또 일부 수학자들 중에는 그 이런 심장과 관련된 수학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야를 카디오 매스매틱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심장 하나씩은 갖고 있을 텐데, 심장이
두개인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없을 것 같아요. 심장 튀기면 좋죠. 뭐, 그러면 숨도 안찰 테니까. 그런데 그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들을 보게 되면 그걸 이제 페이스메이커 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페이스메이커 셀 자체가 이렇게 진동을 해요. 이것도 여러 불행히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유튜브에 가면 페이스메이커 셀이라고 치시면 그 세포가 이렇게 진동하는 걸볼수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진동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질서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심장이 박동하는 그 심장 박동이 바로 그 페이스메이커 셀의 동기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집단 현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셨을 텐데, 그 심장의 그런 동기화 현상, 또는 또 심장 그병 중에 또잘 알려진 게 부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막 심장에 이렇게 그 심장의 그 핫빛이, 그러니까 박동이 무질서해져서 막 이렇게 숨이 갑자기 막 차오른다든지 이게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정맥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심장 부정맥이 일어나지 않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카디오 매스매틱스를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자들도 심장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 들자면, 지금 뉴욕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인 찰스 패스킨이라는 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972년도에 생리학 박사를 받은, 원래 생리학 박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심장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그 박사가 두 개예요. 생리학 박사하고 수학 박사. 이런 분이 계시는데, 소위 패스킨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뉴론의 그런 어떤 모델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셀의 그 역동성을 갖다 기술하는 그런 수학적 모델이 있는데, 패스킨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뉴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우리 뇌가 일종의 뉴런들로 이루어진 그 복잡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런 하나를 보면, 그 신경세포 뉴런을 보게 되면은 덴드리트라고 하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돌기들이 있고요. 그 정보들이 그 핵이 있는 소마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정보가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의 양은 소위 그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포텐셜에서 측정이 되는데, 이 액션 포텐셜이 어떤 그 스레셔홀드 값, 어떤 값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파이어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값보다 적게 되면은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파이어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액션 포텐셜, 그 펄스 시그널이 액션이라고 하는 그 전선 같은 그런 액션을 통해서 전달해 가서, 그 액션 끝에 이렇게 달려 있는 시냅스를 통해서 또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해 가거든요. 그래서 패스킨이라는 분이 이런 그 뉴런의 그 정보 전달 과정을 갖다가 모방을 해 가지고 인터그레이트 앤 파이어 모델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요 XI는 그 액션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0하고 2를 갖는 어떤 실수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 함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액션 포텐셜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 변화율이 이제 오른쪽에서 주어지는데, 이 액션 포텐셜이 만약에 어떤 스레시홀드 값, 여기서는 1이라고 하는 스레시홀드 값을 갖다가 딱 도달을 하게 되면 파이어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그 모델에서는 기울기가 항상 0보다 작거나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증가함수가 됐다가, 이게 만약에 1을 딱 도달하는 그 순간에 파이어링을 하고 자기는 액션 포텐셜이 0으로 탁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는 파이어링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셀들을 갖다가 셀의 액션 포텐셜을 부스트하게 되는데, 그 부스트 과정이 이제 여기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는 신호를 딱 내고 자기는 죽고 옆에 있는 녀석들을 갖다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델을 인터그레이트 파이어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심장 여기 그 동기와 심장의 동기화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패스키 모델로 알려진 건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어떤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적인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왼쪽에 시뮬레이션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아마 100개의 셀을 갖다가 아까 그 100개의 페이스메이커 셀을 갖다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미분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수치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떤 그 질서적인 이렇게 프리퀀시가 같아진 걸 보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심장 박동이 이렇게 동기화돼서 레귤러하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이제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여담으로 그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 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는 좀잘알 거예요. 그 헨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아마 초 제가 그것도 제 기억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요 셀리가 여자분이고요. 맥라이언이고 해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시카고 대학을 막 졸업하고 뉴욕에 이제 직장을 잡아서 서로 이제 그 카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셀리가 해리 차를 얻어탄 거죠. 그러면서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그 장시간 그 차를 이제 드라이브를 하러 가면서 서로 이제 그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면서 뭐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한두 번을 만나게 되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이제 그둘 사이에 사랑이 싹 트입니다. 두 번째도 우연히 만났고 세 번째도 우연히 만났는데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아까 그 카플링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는 서로 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이성 친구에 대한 그 견해 차이로 서로 막 말다툼을 해가지고 서로 안볼 것처럼 헤어지다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에는 서로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2월 말쯤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송년회죠. 송년회 장에서 이제 해리가 셀리한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쓴 이런 그걸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중에 진짜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꼭요 멘트를 갖다 기억을 해서 해주면 아마 안 넘어갈 이성은 없을 것 같아요. You are the last person that I want to talk to before I go to sleep at night. 아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한번 해리하고 셀리의 두그 핫빛을 갖다가 심장 박동수를 갖다가 우리가 동기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 봅시다. 물론 이걸 뭐 직접 해리의 심장과 셀리의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건안 되죠.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가 해리의 심장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모델링 한 거고요. 밑에가 셀리의 심장을 모델링 한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되는 거, 했다가 됐다가 깨지기도 하는 걸볼수 있는데, 제가 이걸 너무 오래 보여드려서 그런데, 될때딱 끊었으면, 여러분들은 헨리하고 셀리의 심장의 핫빛이 서로 동기화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이쪽에 집단 현상이 마지막이에요. 카오스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오스. 뭐 어디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나비 효과, 카오스. 이런 거 들어왔을 텐데, 이제 카오스에 반대되는 그런 심리 상태는 calm이라고 있죠. The calm. 예, 카오스는 뭔가 막 요동치고 뭔가
그 예측할 수 없고 뭔가 막 볼라 그런 상태를 이제 카오스한 상태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카오스 현상은 많이 볼수 있죠. 우리 정치에서 볼 수도 있고 우리 사회 현상에서 볼수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카오스라는 게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카오틱한 현상이 관측된 건 거의 한 1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한 나라였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20세기 초만 해도. 그랬대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국왕인 오스카 2세가 60세 그 생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어떤 수학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태양계가 안정적이냐. 아까 솔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복잡계가 안정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내서 전 세계에 있는, 물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학자들한테 이그 뉴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게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상을 주는, 논문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앙리 뽀앙카레가 그 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저 상을 받고 난 다음에 논문까지 냈는데 논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을 해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다 자기가 받았던 상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또 회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때 뽀앙카레가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처음으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카오스 연구의 시초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20년 전만 해도 그런 어떤 그 초기 조건에 민감한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의 그 방법론이 없었어요. 수학이 없었어요. 거기 그걸 설명해 줄수 있는. 하지만 이제 그 포앙카레는 그 당시 이제 그런 걸그 포앙카레는 그런 현상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그 소위 뭐사사그 뭐죠? 이렇게 그 다리를 갖다가 한 번만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만 건너고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수학의 분야가 소위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 그 토폴로지를 갖다가 처음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태양계의 안정성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기 전에 삼체 문제. 태양계는 지금 몇 개의 행성들로 이루어졌죠? 수, 금, 지, 화, 목, 아니,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개의 행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명왕성이 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퇴출당했죠. 그래서 8개의 행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8개 맞죠? 애들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서 삼체 문제. 먼저 행성이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달하고, 다른 행성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그 만유 인력을 느끼는 물체가 세개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하고 예를 들어 달. 그러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또 달은 또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면 요세세행세 행성 뭐라고 그랬죠? 행두 개의 행성, 아 모르겠다. 하여튼 두개 그런 그 입자들 사이에 이 만유인력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텐데, 만약에 지구하고 태양만 있으면 지구의 그 모션은 투바디 프라블럼은 우리가 정확히 그 뉴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명확히 우리가 그 기술을 할수 있는데, 거기에 달 같은 세 번째 입자가 끼어들게 되면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풀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래서 그 삼체 문제는 이제 우리 이제 과학 이쪽 영역에서 인테그러블 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궤적이 굉장히 카오틱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 1900년부터 버커프, 콜모고로프, 아놀드 모저,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스메일, 시나이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삼체 문제의 그 인테그러빌리티에 관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찾은 사이언스 논문에 할것 같으면 명왕성, 그 아까 이제 행성에서 그 지구 주위를 태양계에서 퇴출당한 그
명왕성의 그 궤적이 카오티가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 사이언스에 그 보인 논문에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이런 그런 걸볼수 있는데 그 궤적이 굉장히 이렇게 그 초기 조건에 민감하게 해서 초기 조건은 굉장히 두 개의 초기 조건은 충분히 가깝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궤적의 차이가 exponentially 커지는 그런 궤도를 보인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1988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온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건 백만 불짜리는 아닌데 거의 비슷한 그 스티브 스멜이라고 해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그 필즈 메달을 받은 요분이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 자기만의 문제를 여러 문제를 그 게시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낸그 여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서로 다른 질량을 갖는 N개의 입자들을 갖다가 공간상에 뿌려놓고 그 입자들 사이에 만유인력으로 서로 작용을 할때그 이퀼리브리아 중에 이제 특별히 렐러티브 이퀼리브리아. 이퀼리브리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어떤 스테이트인데 지금 만유인력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퀼리브리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또 회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렐러티브 이퀼리브리아. 그 말은 뭐냐면 그 입자들 사이에 렐러티브 포지션이 고정돼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렐러티브 이퀼리브리아가 유한계밖에 없음을 증명하라는 게이 스메일의 여섯 번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오픈 프라블럼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5개의 경우에는 이걸 해결해서 아주 수학의 가장 좋은 저널 중에 하나인 Annals of Mathematics에 그 실린 논문이 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제 강연을 듣고 아, 나는 이 문제를 평생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학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오스 현상 관찰하기.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또 천천히 해가지고 이제 조금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오스 현상을 관찰하기. 왼쪽에 있는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하는 기상학자가 1963년도에 이제 그 카오스 현상을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로렌츠가 63년도에 제시한 요 모델은 세 개의 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된 이런 미분방정식입니다. 이 미분방정식은 대류현상을 기술하는 가장 그 토이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을 풀게 되면은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내일 그 풀게 되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수치 기법을 통해서 아마 이 방정식도 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비 같은, 뭐 저는 거 나비의 날개처럼 보이는데 이런 이제 궤적이 그려지는데 이 궤적을 갖다가 로렌츠 끌개라고 부릅니다. 이게 1963년도에 관찰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겠지만 그걸로 이제 이런 현상이 관측이 됐는데 이건 또 관측이에요.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런 방정식을 앞에서 얘기한 이런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자, 이번에는 초기 조건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초기 조건을 살짝 바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파란색 두 개가 보일 텐데 초반에는 서로 같이 붙어 다녀요. 근데 그둘 사이에 초기 조건은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가깝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두 개가 따로 논다는 걸알수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한 현상, 이런 현상을 이제 카오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꺼줄까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진짜 그두 개의 궤적의 그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그렇죠. 지금 막 이제 보기 시작하죠. 거리가 막 무지수하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변하는데, 이런 현상이 카오스 현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건 굉장히 오랜 후예요.
거의 한 40년 후에 2002년도에 튜커라고 하는 그런 수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실제로 로렌츠 크기가 존재한다. 요게 그 정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카오스 현상은 아까 로렌츠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구 모델, 그 로지스틱 모델, 인구 모델에 의해서도 관찰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로지스틱 모델이 지금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건데 PN이라고 하는 건 N번째 시점에 어떤 종의 인구입니다. Population입니다. 그리고 M, 그래서 그 Population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 그 로지스틱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카오스라는 현상을 갖다가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증명한 사람이 요크하고 T.Y. Lee라고 하는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증명한 게 뭐냐면 카오스라는 걸 엄밀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정의가 없었어요. 75년 이전에는. 근데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카오스 현상은 초기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의존한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관계식인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건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요크하고 리가 증명한 건 뭐냐면 주기 3을 가지는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점이 존재하면 그 맵은 카오틱하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로지스틱 맵을 갖다가 요 로지스틱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그걸 갖다가 주기가 3인 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주기가 1인 점, 부동점이라고 하죠. 주기가 2인 점, 3인 점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 F고 두 번 합성했을 때, 세 번 합성했을 때 이런 점이 주기가 3인 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점은 또 원래 주기 고정점도 되기 때문에 진짜 주기가 정확히 3이 되는 점은 아닌 거죠. 그래서 R을 갖다가 아까 그 제가 조금 말이 빨라졌는데요. 여기서 이 R, 파라미터 R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은 진짜 주기가 3인 점이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3.8만 돼도 진짜 주기가 3인 점이 나타납니다. 정확히 주기가 3인 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한번 아마 내일 그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그리게 될 거면 요 R이 3.7 요 넘어서는 요 부분에서는 주기점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내일 아니면 모레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카오스 현상은 비선형 시스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기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롱텀 일기 예보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후에 뭐 일기 예보를 한다라는 건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퀘세라세라라고 하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시간이 오버타임이 됐는데 마지막 토픽을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 이렇게 초기 조건에 민감하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퀀티파이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 2001년도에 굉장히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때 2002년도에 2월에 럼스벨트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테러 집단과 바그다드,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과의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럼스벨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re are known knowns. These are things that we know that we know. There are known unknowns. That is to say, there are things that we know we don't know, but there are also unknown unknowns. There are things that we don't know we don't know.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언노운 현상들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야가 이제 uncertainty quantification, UQ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도 불확실하고 또 모델에 들어가는 초기 조건도 불확실하고 다른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 상황하에서 우리가 불확실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quantify 할 건가 지금 이게 95% 신뢰 구간을 그린 건데 여러분들 지금 그 코로나 그 확산을 갖다가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그림을 데이터를 보면 이런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1교시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잠시 우리가 한 10분 정도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카오스 현상의 다른 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 지금 강연에서는 두 가지 카오스 현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로렌츠의 로렌츠 모델에 의해서 그런 카오스 모델, 카오스 현상을 보여드렸고, 또 이산 모델로서 그 로지스틱 모델, 로지스틱 인구 모델에 대해서 이제 카오틱한 현상을 보여드렸는데, 카오스 현상을 보이는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모델들을 찾아서 그 모델이 카오스 현상을 보인다라는 건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 헤논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논맵은 이제 그 R2에서 R2로 가는, 그러니까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그런 비선형 이산 다이나믹 시스템인데요. 그 헤논맵의 맵도 카오스 현상을 보인다라는 게 한 50여 년 전에 헤논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뭐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어떤 비선형 맵이 카오틱한 현상을 보이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학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오일러 방법 외에 다른 근사 방법이 있는가? 아, 제가 이제 오일러 방법은 조금 있다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도 동기화 현상을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이 됐는데요. 아까 심장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메이커 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심장 세포 그 근육이 그 페이스메이커 셀 자체가 이렇게 진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 동기화 현상이 보이는 건 뭐 자연스러운데 다른 장기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그 뇌 같은 경우는 그 뇌파들도 그 동기화 현상을 보입니다. 뇌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다른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기들이 동기화 현상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뇌나 뇌파나 우리가 보통 그 심장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 동기화 현상을 보인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온 질문 중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복잡하게 모델링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우리 수학 쪽을 이제 수강하게 될 학생들은 내일이나 모레 그 이 코로나 확산, 전염병 확산에 대한 수학적 모델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걸 이제 소위 SIR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입자들을 갖다가 그 병에 걸리기 직전인 사람, 그 다음에 S는 susceptible, infected,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 R, recovered. 이게 세 개의 종류로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이 세 개의 그 종들의 그 population의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을 통해서 이런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해 가는지 이런 질문 그를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이나 모레 실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채팅으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불확실성 정량화에서 베이지안 이론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사실 uncertainty quantification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그 uncertainty quantification 학회에 좀 갔다 왔었는데
사실 잘 몰라요. uncertainty quantification에 대해서 지금 뭐 정의 자체도 용어 자체도 그 통계학자 또는 뭐 물리학자 또 수학자 다들 뭐 서로 자기가 하는 것들이 다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다라고 뭐 서로 주장하고 그런데 확실히는 저기 통계 쪽에서는 그 베이지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의 코에피션트들의 uncertainty를 그 추정해가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지안 연구가 실제로 모델의 어떤 수학적 모델에 아까 그 로지스틱 모델이나 로지스틱 모델에서 R을 추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로렌츠 모델에서 그 언농 패라미터 코에피션트 A, B, C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건 이런 것들을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것도 불확실성의 정량화 연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전자궤도 함수도 불확실성 정량화로 표현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전자궤도가 불확실하다는 건그 파울리의 아니죠. 그 하이젠버그의 언서턴티 프린서플. 그러니까 전자의 그 포지션과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포지션과 모멘텀을 정확히 둘다 정확히 매저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그건 그 일종의 불확실성의 정량화라기보다는 그건 물리학 그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죠. 물론 뭐그 양자역학의 우리가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뭐 슈르딩거 이퀘이션이나 하이젠버그 이퀘이션들이 갖고 있는 그게 정확히 어떤 완벽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히든 베리어블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걸 갖다가 연구하는 물리학자도 계세요. 사실 양자역학의 히든 베리어블 시어리를 갖다가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불확실성 정량화라고 하는 건 어떤 모델은 정해져 있고 그 모델의 코에피션트나 그 모델의 그 데이터나 그 모델을 갖다가 수치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수치 방법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오차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량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정을 해주는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전자궤도의 함수도 불확실성 정량화로 표현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현재는 이제 그건 불확실성이 정량화라고 하지 않고 그건 그 양자역학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공리계의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연속 동력학과 이산 동력학의 시스템을 쓰는 기준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속 동력학을 갖다가 이제 수치로 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조금 이따가 보게 될 오일러 방법이랄지 룽게구타 방법이랄지 이런 그런 수치적인 방법론을 풀게 되면은 이산 동력학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꿔서 풀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때에 따라서 이산 동력학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정확히 그게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일단은 쉽고요. 하지만 그 이산 동력학 시스템이 표현해주는 현상들을 봤을 때는 연속 동력학 시스템보다 더 많은 현상들을 표현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산 동력학 시스템은 1차원인 경우에 그 상태 공간이 1차원, 그러니까 실수인 경우에는 더 카오틱한 현상이 보입니다. 아까 그 로지스틱 모델에서 P, 그 파퓰레이션의 1차원이 실수거든요. 그런데 연속 동력학 시스템에서는 3차원, 그러니까 상태 공간이 3차원 이상일 때만 카오틱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증명할 수 있어요. 1차원이나 2차원에서는 카오틱한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산 동력학, 아, 즉 연속 동력학 시스템의 경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산 동력학 시스템은 굉장히 쉬워는 보이지만 더 분석하기가 더 어려운 시스템이고 더 많은 현상들을 갖다가 표현해 줄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수학이 과학의 언어로 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의 케이스가 존재했었나요? 라는 겁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수학이 과학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어떤 현상들을 과학적인 현상들을 수학적인 그 툴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적인 툴이 개발되기 전에는 현상들, 물리학자들이나 다른 뭐 화학자, 생물학자들은 이미 더 그런 현상들을 다른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카오스 현상도 제가 그 포앙카레 얘기를 했지만 포앙카레가 그 카오틱한 현상을 발견했을 때는 그걸 설명해 줄수 있는 수학적 툴이 없었어요. 그 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설명할지는 몰랐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적 툴이 있고 그걸로부터 물리학적인 동기를 얻을 수 있느냐. 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폴 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폴 디락은 양자역학을 만든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폴 디락이 했던 웍 중에 하나가 그 포지트론, 일렉트론, 그러니까 일렉트론하고 전자하고 똑같은 매스를 가지면서 차지만 플러스 1을 갖는 그런 입자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디락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을 통해서 그런 게 존재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파지티론은 나중에, 실험적으로는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또 예를 들자면 그 어떤 그 중간자, 유가와의 중간자라고 하는 그 중간자, 그 소립자도 이론적으로 어떤 방정식 수학적인 툴을 계산을 통해서 이런 매스를 갖는 어떤 소립자가 존재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그런 입자를 찾아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걸 예측을 먼저 하고 실험적으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초음속 제트기 그 날개를 갖다가 디자인을 잘해서 이제 그 비행기의 그 속력이 마크 넘버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소리의 속도하고 그러니까 비행기의 속도 나누기 소리의 속도를 마크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크 넘버가 1보다 큰걸 슈퍼소닉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비행기의 속도가 슈퍼소닉이 되면은 비행기 꼬리나 아니면 날개 주위에 충격파라는 게 생겨요. 충격파가 생기면은 이제 그 드래그 포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50년대에 그 에로노틱스, 그러니까 우주 항공, 그러니까 항공 역학을 공부하는 많은 공학자들이 그 에어포일, 비행기 날개 에어포일을 갖다가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이런 충격파가 생기지 않게끔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화두였어요. 그 당시에 50년대 초반에. 그래서 많은 그 수학자들, 이제 공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 콘스탄틴 모라베츠라고 하는 뉴욕대학에 있는 그 모라베츠 교수가 수학적인 방정식을 통해서 그런 충격파가 생길 수가 꼭 생긴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 에어포일의 연구를 생기는 건 이제 당연한데 그러면 어디에 생기게끔 할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요. 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2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2교시 수업을 할 텐데 제가 이제 2교시에는 그 미분방정식의 수치적 접근하고 제 마무리 멘트는 제가 할 거고요. 중간에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는 저희 그 변준혁 조교 선생님이 잠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방정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분계수, 여러분들 아마 미분계수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아마 다 배웠을 텐데,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요걸 뉴턴 몫이라고 부르는데, 요 뉴턴 몫의 극한으로 정의되는 게 미분계수입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그 곡선의 그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 x1이라는 점을 알파로 접근시켰을 때, 요 뉴턴 몫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이 바로 요 점에서의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그런 연소 함수를 갖다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F 프라임을 F의 도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증명할 수 있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가 이제 우리가 잘 듣는 절대값 x의 그래프인 거죠. x가 0보다 작거나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접선이 유일하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건 f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되고 f 프라임이 1이 되는 접선이 존재하는데 이 원점에서는 우리가 접선을 유일하게 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뉴턴 몫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이퀄 0에서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f of x 이퀄 절대값 x 이 함수를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뭐 다항함수랄지 지수함수랄지 삼각함수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다. 다시 말해서 x를 알파로 보냈을 때 요게 0으로 가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가정에 의해서 요 녀석이 유한한 값으로 가고 요 녀석은 0으로 가기 때문에 유한한 값과 0을 곱하면 0으로 가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요 차이가 0으로 가게 돼서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연속 함수로서 모든 점에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존재하겠느냐? 여러분들 이제 주가에 이렇게 모션을 보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연속적인데 각 점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아까 절대값 x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함수는 이제 그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미분 방정식이란 뭐냐? 미분 함수와 그 함수의 미분과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갖다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항식 이런 xn이라고 하는 건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수 있고요. 지수 함수는 또 이런 간단한 미분 방정식, 삼각함수는 이런 간단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재밌는 함수들이 미분 방정식의 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y를 자기 자신을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함수가 뭐가 있을까? 그런 함수는 바로 지수 함수밖에 없다라는 게걸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y 프라임 이퀄 t 플러스 사인 y 요 함수를 풀수 있을 것인가? y는 뭐 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는데, 못풀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explicit하게 y of t를 t의 함수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없지만,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건, 이런 뉴턴 몫의 극한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h가 충분히 적으면 여기 지금 타이포입니다. h가 0으로 가게 되면은 h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h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요 뉴턴 몫이 바로 f 프라임을 근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을 요런 뉴턴 몫으로 바꾸게 되게 되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y 프라임을 갖다가 이렇게 이 녀석으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산 동력학 시스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러 원래 이런 그 미분 방정식의 초기치 문제를 갖다가 원래 트루 솔루션에 대한 y of 0, y of h, y of 2h 계산하고 또는 요거에 해당하는 오일러 방법에 의한 이런 그 오일러 스킴에 의해서 이렇게 근사치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요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에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보일 수 있냐면 만약에 원래 그 미분 방정식에 두번 미분한 게
유계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유계가 돼 있으면은 돼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미분 방정식에 나오는 이 F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요걸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립시츠 컨티뉴티를 만족을 하게 되면은 트루 솔루션과 근사 그 수치해법에 의한 오일러 방정식에 의한 트루 차이가 결국 h 곱하기 h는 요 타임 스텝의 사이즈인데요. 곱하기 어떤 유계인 값으로 바운드가 돼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가 0으로 가게 되면은 타임 스텝을 굉장히 작게 하게 되면은 트루 솔루션과 그 수치해법에 의한 근사치하고 차이가 0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일러 방정식은 H의 1승.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요걸 first order scheme이라고 부릅니다. first order 오일러 방정식을 first order scheme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H의 1승으로 에러가 바운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파이썬 입문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 파이썬은 저도 잘 모르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변준혁 조교한테 우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썬 입문 강연을 맡게 된 조교 변준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서게 되니까 되게 영광이네요. 자, 저희가 파이썬을 입문을 해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봤던 예시인 이제 이런 예시가 있었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미분에서 자기 자신이 되고, 그리고 한 점에서의 값, 예컨대 0에서의 값이 1로 주어진 어떤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사실 이제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정체가 이 x승인 걸알수 있고, 이 x승의 그래프를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요 f에 대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f를 얻는 과정을 생략하고 요 정보만으로 바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변화율만 가지고서 이제 어떤 정보를 보거나 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거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속력만 가지고 거리를 구하다든가, 아니면 앞에 교수님의 예시에 따르면은 이제 심장을 꺼내지 않고도 이제 심박수를 저희가 파악하는 이제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그게 왜 성립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구현하는 이제 코드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현하기 위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숫자나 행렬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numpy라는 어떤 무언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numpy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코드를 짤때 어떤 기능을 써야 돼요. 근데 기능을 쓸때 저희가 일일이 다 기능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나 기능 이런 거를 저희가 갖다 쓰게 되는데, 그것들을 모아 놓은 어떤 상자라고 할까요? 네, 기능 덩어리의 상자의 이름을 저희가 numpy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numpy는 이제 이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np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np.array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array라는 기능을 이제 numpy에서 꺼내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X는 Y라고 저희가 쓰면, 보통은 저희가 X랑 Y랑 같다라는 뜻을 쓰지만, 이제 요 파이썬에서는 X라는 값에 Y라는 값을 대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A라는 값에 1이라는 이제 값을 대입하겠다는 뜻이고, print A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A라는 값을 저희가 출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하면은 여기에 저희가 넣었던 값인 1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출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array. 이제 벡터를 저희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벡터를 출력하려면 저희가 뭐가 있어야 되죠? 성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성분 6개짜리 벡터를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 6개짜리 벡터의 이름이 뭐죠? 지금 b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1이라는 성분을 볼게요. 1이라는 성분은 뭐죠?
벡터 B의 처음 성분이죠. 그러면은 처음 성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벡터 B의 0번째 성분이라고 합니다. 더 크게 적을게요.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그 순서가 0부터, 이제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는 이제 두 번째 성분이기 때문에 B1, 그리고 이 친구는 마지막 성분이기 때문에 0, 1, 2, 3, 4, 5, 즉 B5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프린트를 이제 해보면은 B0을 프린트하면은 B의 가장 첫 번째 성분이 1, 1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B0...3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0번째 0 이게 태블릿에 이제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글씨가 굉장히 난잡한 점 죄송합니다. 0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0번째가 1이고 3번째가 지금 4이죠. 그래서 4 전까지 즉 1, 2, 3을 출력하라는 것이 이제 요 코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래 코드를 보면은 이제 그 바로 위줄 코드와는 다른 게 뭐죠? 위에는 이제 0번째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아래에는 이제 몇 번째부터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다섯 번째라는 뜻이므로 이제 1부터 5까지 출력이 되고 그 밑에를 보면 이제 어디부터 시작할지는 있는데 어디서 끝날지에 대한 이야기 없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끝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지금 뭐죠? B0, B1, B2를 봤을 때 요거가 B2가 3이기 때문에 3부터 끝까지 즉 3, 4, 5, 6을 출력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행렬의 행렬을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벡터의 벡터를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B는 뭐였었죠? 벡터 하나였었죠? 근데 새로 도입할 C라는 애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벡터를 지금 성분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C에서 첫 번째 성분 C0가 1, 2, 3이라는 벡터가 되고 C1은 두 번째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벡터는 그 자체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C0에서 첫 번째 성분을 보고 싶다. 1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C0, 0을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은 C1, 0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그 첫 번째 인덱스의 벡터로 간 다음에 그거의 0번째 인덱스를 지금 출력을 하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4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C1, 1은 7은 무슨 이야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X는 Y라는 건 뭐다? X자리에 Y를 대입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1, 1의 위치를 보면은 C1에서 일단 요 벡터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치 5로 가야 되겠죠? 요거를 7로 바꿔치기 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꾼 다음에 C를 출력하게 되면은 1, 2, 3, 4, 7, 6 즉 이 친구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고 좀 시간 관계상 이제 그 건너뛰는 부분이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벡터 및 행렬을 직접 만드는 법을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np0스 4 이건 무슨 말이다? 길이 4개 그러니까 성분이 4개인 이제 벡터를 만들 건데 그거를 전부 다 0을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제 np0스 3, 3이라는데 이건 무슨 뜻이다? 3 곱하기 3 그러니까 3차원 벡터가 3개 들어있는 이제 저희가 이른바 행렬이라 하는 것을 만들 건데 그 성분이 전부 다 0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제로스가 지금 원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0이 전부 다 1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덜 당연한 그리고 중요한 기능인데 np-arrange와 np-linear-space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행렬을 만드는 건데 행렬 또는 벡터를 만드는 건데
자, 위에 예시를 보면 이제 0, 1, 0.1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0과 1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제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0, 1, 11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레인지에서 0.1은 무슨 이야기다? 0.1씩 증가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P 어레인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0부터 0.1씩 증가를 시키겠다. 언제까지? 1에 다다르기 전까지 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니어 스페이스를 보면은 0부터 1까지 증가를 시킬 건데 그 간격을 균등하게 나눌 건데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할 거냐면 11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균등하게 벡터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분이 지금 세보면은 0부터 0.1 이렇게 쭉 세보면 이제 11개가 되죠. 자, 다음으로 이제 MP 어레이로 저희가 이제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벡터 간에 이제 뭐 덧셈이랄지 뺄셈이랄지 그런 연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어떤 연산 방법을 저희가 이제 MP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곱해서 멀티플라이를 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대입되는 값으로 이제 벡터 두 개를 주면은 성분별 곱, 그러니까 14를 곱한 4와 25를 곱한 10과 36을 곱한 18을 내놓는 그런 함수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닷은 뭐냐면 저희가 흔히 내적이라 부르는 그 연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벡터를 내적하면은 4 더하기 10 더하기 18을 이제 하면은 저희가 32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랜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0과 1 사이에 이제 숫자를 랜덤하게 되는 이제 그런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0과 1 사이에 랜덤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을 그 두 개 만들어서 이제 길이 2짜리 벡터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것은 2 곱하기 2 행렬에 넣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몇 가지 LA에 대한 연산이 많이 있는데 네, 좀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49라는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스퀘어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제곱을 0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분별 제곱을 해서 149를 제곱해서 1,16,80을 만들겠다. 아래에서 이제 파워는 뭐냐면은 그 파워는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을 취하겠다. 즉 149의 세제곱을 취해서 1,64,729를 만들 거고 0.5는 무엇이다? 루트를 취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펜드 기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아, 네,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MP 어레인지와 MP 리니어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안 짚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리니어 스페이스는 지금 0과 1을 이제 하는데 리니어 스페이스는 1을 포함하고 그리고 어레인지는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제 뭐였었냐면은 이제 리니어 스페이스는 1까지 포함되나요? 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1까지 포함이 되고 그것이 이제 어레인지와의 차이점이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코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또는 수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수라는 게 무엇이죠? 어떤 보통 저희가 y는 fx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어떤 f라는 이름의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x를 y로 대응시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이제 세 개 정도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저는 input이라고 하는데 넣어주는 값인 input 그리고 그것이 출력되는 값인 output 그리고 input에서 output을 주는 관계인 이름인 f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규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면 결국 이 세 개를 어떻게 기술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전 설명 잠깐 하자면 여기 이제 그 별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a 별별 b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a의 b제곱을 얘기합니다. 아까 파워 이제 봤으면 사실 이제 같은 기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함수가 뭐냐면은 f가 x와 y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숫자 하나를 내놓는데 그것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그런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f란 이름을 줄 겁니다. f란 이름을 줄 건데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춰서 이제 이걸 적어야 되는데 그 형식의 이름을 이제 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무엇이냐? x와 y를 인풋으로 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아웃풋으로 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로써 이 코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F12를 넣으면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F12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즉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웃풋이 5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적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더 적자면 이것은 이제 얘네 둘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같고 이제 표기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함수 gx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g고 인풋이 x인 거죠. 근데 아웃풋이 지금 뭐냐면은 x가 지금 벡터입니다. 그래서 x가 예를 들면은 a,b라고 적는다 치면은 첫 번째 성분 a를 x0,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인 b를 x1,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성분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성분의 y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요거에서 요 인풋을 그냥 벡터의 모양으로 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하기 쉬운 어떤 실수를 저희가 이제 그 경고 차원에서 넣어놓은 건데, 요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요 함수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를 인풋으로 다해서 a와 k를 더한 거를 이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k가 1이고 a가 1이기 때문에 이제 f1을 생각해 보면은 아, 1 더하기 a 더하기 k인데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3이 나와야 될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 아래에 요 함수를 보면은 이제 뭔가 오류가 났죠. 그래서 그 오류가 뭐냐면은 저희가 k가 여기서 지금 어디에서 정의가 있냐면 이제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는 거 안쪽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k는 이제 함수를 저희가 이제 정의하고 부를 때 이제 잠깐 나왔다가 이제 함수 내에서 쓰이고 나서 약간 바람같이 사라지는 약간 그런 이제 개념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막 전역 변수, 막 지역 변수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요점은 k가 함수 밖에 있기 때문에,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 k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요 k는 사라진 뒤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k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자 다음으로 이제 반복문 말씀드릴 건데요. 반복문은 이제 무엇이냐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i in range 5에서 print i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 윗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i를 0부터 키워서, 0부터 시작해서 이제 5 전까지 키워가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를 계속 i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 무언가가 지금 무엇이냐면은 i를 출력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0, 1, 2, 3, 4를 출력하는 코드가 되고, 다음으로 이제 예를 보면은 네. 그래서 MP array에 대해서 이제 i를 걸어줬는데,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위에는 이제 5라는 숫자에 대해서 레인지를 이제 걸고 거기서 i를 줬을 때 0부터 5까지 키워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array를 이제 주고 거기서 i를 걸면은 그때는 그 처음 성분부터 나중 성분까지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추상적인 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2, 6, 9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씩 더한 3, 7, 10을 출력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rray를 걸어준 것과 range를 걸어준 것의 용례가 약간 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예대로 얘기하면 이제 range 5를 그냥 0부터 이제 4까지 이제 값을 가지는 어떤 벡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그 1, 2, 3이라는 이제 벡터가 하나 있고 5, 6, 7이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얘를 이제 x축, 얘를 y축으로 지정을 했을 때 x축에 1, 2, 3이라는 점을 찍었을 때, 네, 이거야말로 그림이 더 커야 할 텐데 적당한 공간이 없는 것 같네요. 이때 5, 6, 7을 각각 1, 2, 3에 대응되는 이제 y값으로 가지는 그래프를 그리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x값에 대응되는 벡터를 만들겠습니다.
X값에 대응되는 벡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까 소개한 어레인지 함수를 통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값이 0이고 그리고 끝나는 값이 뭐냐면 MP파이는 뭐냐면 파이는 저희가 아는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4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두 배를 했기 때문에 6.28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6.28까지 0.1씩 키워나가겠다. 즉 이제 대충 한 길이 한 63개? 뭐 그쯤 되는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y값을 무엇으로 할 거냐면은 mpsin 함수를 이제 x에 걸어준 걸 이야기하는데 mpsin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벡터를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줬을 때 성분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각 성분마다 sin 값을 취한 그런 아웃풋을 주는 함수를 저희가 mps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sin이랑 똑같은데 이제 벡터에 걸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plot 함수를 이용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scatter 함수로 바꿔치기 해주면은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각 점별로 지금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은 사실 요 점을 이제 강조하지 않고 점끼리 이어서 그냥 그려진 거죠. 자, 그러면은 오일러 방법의 예시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요런 방정식을 모델링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직접 풀지 않고서 이제 변화율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오일러 스킴을 쓰면은 이제 달리 얘기하면 얘를 어떤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x의 변화량을 h로 적었을 때 y의 변화량을 이렇게 적고 식을 정리하면 결국 이제 요 식을 푼 것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y 0일 때 초기값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초기값을 1로 두고 그 다음에 y0를 여기다 넣어서 y1을 얻고 y1을 여기다 넣어서 y2를 얻고 이런 짓을 지금 반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함수를 만들 겁니다. 요 윗줄에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함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저희가 그 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인풋으로 줬을 때 1 더하기 h를 곱한 것을 아웃풋으로 주고 싶기 때문에 요런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이 뭐냐면은 y1이라는 애를 만들 건데 얘는 뭐죠? once인데 그 여기가 40개고 여기가 41개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가 41개인 성분이 1로 채워진 그런 함수들을 이제 벡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로 만든 다음에 여기가 y0고 y1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켜 나가죠? 저희가 만든 함수 f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를 0부터 시작해서 h의 0.1로 잡은 다음에 초기값을 넣어서 다음 값을 넘는 행위를 반복해서 저희가 함수를 벡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이용해서 플로팅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함수를 얻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h가 0.1인 경우도 있고 0.01인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h가 지금 뭐였었죠? 델타 x, x의 변화량이 대응되는 거였고 이것이 작을수록 이제 미분계수, 즉 참값에 가까워지는 거였었죠. 그래서 h가 작을수록 원래 정답에 가까워지는 경향성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가 이제 0.1일 때는 차이가 좀 있는데 0.01일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해와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뒤에 예시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이제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우리 막에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강연 종료 후에 저희가 안내 드릴 텐데 안내 드린 사이트에 별도로 그 질문을 달아 주시면 거기에다가 답변을 저희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좀 약간 급해 가지고 저기 질문을 답변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하여튼 사이트에다가 그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그 사이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과연 수학이 과학의 언어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수학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을 알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이제 뭐 느끼는 답변이 다를 텐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뭐 빅데이터, 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그런 수학자들이 한 7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튜링이라는
컴퓨터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튜링이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일러 스킴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치 실험을 하는 걸 봤는데, 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룽게 쿠타 메서드라고 해서 거의 한 1900년도 초에 그 나온 알고리즘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건 1940년대 후반, 중후반 때인데, 그 전에 한 40여 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개념, 그런 알고리즘의 그런 연구를 했던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또 요즘 그 인공지능, 거기에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노벨트 위너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Father of Cybernetics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948년도에 Cybernetics라는 책을 썼는데, Cybernetics는 정의가 뭐냐면 The Science of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Animals and Machines. 그러니까 요즘 인간과 그 로봇이 대화하는 그런 어떤 그런 소위 그 인공지능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또 그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쉐넌이라는 또 수학자. 요즘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뭐 무선 통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줌으로 이렇게 강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초에는 쉐넌이라는 그 수학자의 그 이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학은 자연을 기술하는 과학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 뇌, 심장, 혈관, 신경계 등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또 요즘 그 4차 산업, 그 빅데이터 시대에는 수학이 그 기본적인 이론이 돼가지고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아까 그 변준혁 조교의 그 실습 강의를 들었을 때 벡터, 행렬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벡터와 행렬 이런 걸 다루는 걸 이제 그 선형대 수학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게 선형대 수학 이론이 요즘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근데 불행히도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벡터와 행렬을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래 산업혁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5차, 6차 산업이 있을 텐데, 과연 제가 드렸던 그 강연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퀀텀 미시 세계에서의 퀀텀 플로킹이랄지 퀀텀 싱크로나이제이션, 퀀텀 카오스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연구해 보는 게 아마 이게 미래의 그 양자 계산이나 양자 암호 뭐 이런 데 기묘하게 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여기 지금 책 세 권을 갖다 추천해 드렸는데, 제임스 글릭이라는 사람이 쓴 카오스라는 책하고 한국 번역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라는 책, 스티븐 스트로가츠가 쓴 싱크. 또 이것도 번역본이 나와 있고요. 그 아까 그 정보 이론의 기초를 쌓았던 쉐넌에 관한 일종의 그 전기에 관한 책이 제임스 글릭의 The Inform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그 2시간 동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